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전쟁 중에도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짜 광고를 통해서 탄약 판매 사기를 친 일당들이 우크라이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 상당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때까지 민간인 시신 1084구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부차입니다. 유엔 조사에 의하면 전쟁 중 50건의 전쟁 범죄가 부차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이우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비진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통해 러시아 탱크를 격파한 데 성공했습니다. 약 3대 정도가 손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에 각종 군사 기밀을 제공한 연구원이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병력이 집결 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자료인데요. 이들은 친러 반군의 중요한 요새를 하나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이곳은 외상 병원인데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포위 명령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교전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은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수송 기인 AN-26이 자포리자 인근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포리자의 한 외곽 마을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5명에서 6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사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제공한 맨페지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UAV를 격추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요새입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이 되었는데요. 각종 무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입대를 하기 싫은 일부 러시아 청년들이 집소 다섯 곳에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전쟁 목표는 돈바스와 오데사 점령이라고 합니다. 오데사까지 먹은 다음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육로로 연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몰도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회의에서 서방 대표들과 함께 러시아 대표의 발언 도중 퇴장했습니다. 이날 퇴장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등 7개국 대표 전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정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한국인이 한 명 사망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총 4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침몰한 모스크바함을 국가 수정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 신청 절차 가속화를 결정하였습니다. 핀란드도 나토 가입 준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방 세계 무기 사용법에 대한 습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카이사르 자주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국제 음악 콩쿠르 연맹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제명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음악 콩쿠르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회의원 144명과 주요 국가 지도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